안녕하세요. 유인균 발의교실의 이만석입니다. 오늘도 춥습니다. 한잔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삼 식초하고 파인애플 식초 조금 섞었습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어제 저녁에 일산에서 어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과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앞으로 이런 전화 문의가 다른 분들에게도 올 것 같아서 제가 그분께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던 걸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같은 문의를 하실 분들은 이 동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뭐 성함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거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일산에서 이제 마사지 샵을 운영을 한 10년 가까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손님들도 이제 되게 많으시고 또 돈도 많이 이제 버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가 지금 이제 곳곳에서 마사지 샵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실력이 있고 잘하신다 그래도 이제 너무 많으면 결국 고객들이 여기저기로 이제 새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분은 이제 약간의 그 해감,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이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고 고객들을 대했는데 고객들이 이제 이렇게 한 분, 두 분 자꾸 이제 다른 곳으로 갈 때 이제 뭐 그런 실망감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들 그 생활역학 교실 그 동영상을 보셨다고 그럽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뭐 생활역학, 뭐 이만석의 생활역학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샘플 동영상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역학을 한번 배워서 손님들 사주에 맞춰가지고 마사지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에게 이제 문의가 왔습니다. 저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주 지금 사주 봐주는데 뭐 인터넷이든 아니면 뭐 근처에 이제 철학관이든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큰 매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 그 유인균 발효 이걸 지금 하시는 일에 접목을 한번 시켜보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분은 이미 이제 마사지 샵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고객들이 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뭐 그런 고객이 아니고 단골 고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하나의 그 가게에서 단골 고객 한 200명 정도만 확보한다고 그러면 어떤 불경기라도 또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 가게 운영에 타격을 입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그동안 뭐 잘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단골 고객이 최소한 200명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골 고객 200명, 꼴랑 200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200명 주변에 한 명, 그 200명 한 명 한 명의 주변에 또 다른 200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200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인맥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200명 선에서 그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 확실한 정보로 결혼식장에 가보면 하객이 이쪽에 200명, 저쪽에 200명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제 큰 그런 길사에 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형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대개는 200명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고객 주변에 또 다른
200명의 잠재 고객이 있다 하는 거, 이걸 첫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200명의 단골 고객들은 이미 그 샵 사장님이나 그 샵의 여러 직원들과의 기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접근하기가 쉽고 또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 제가 착안을 해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이제 생활역학, 역학을 배우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 기본 동영상만 해도 350시간입니다. 350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세 번은 봐야 됩니다. 한 번 보면 귀가 뚫리고, 두 번 처음부터까지 보면 눈이 뚫립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까지 보게 되면 입이 뚫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말이 350시간 세 번이지 1년 걸립니다. 무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이 유인균 발효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관련 동영상 해봤자 지금 162시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번에 또 새로 만드는 교재까지 합한다 그러면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거의 200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게 CD로 다 돼 있고 또 교재 이제 그 CD에 맞춰 가지고 교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교재에 동영상 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굳이 저희들한테까지 와서 배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그러면 귀가 뚫리죠. 두 번 처음부터까지 딱 보게 되면 눈이 뚫리죠. 세 번 처음부터까지 보게 되면 입이 뚫립니다. 그러면 역학은 어떻게 하는데? 기본만 배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기본. 그것도 저희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띡띡띡띡 두드리면 사주, 대운, 해운, 월운, 그 다음 이 사람은 체질, 월별 운세, 뭐 좋다, 뭐 어쩌다. 버튼만 누르면 전부 프린트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역학의 기본, 그거는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한 50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뭐 괜히 역학 너무 깊이 빠지다 보면 평생 공부해도 안 되는 게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늙고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는 게 생활역학이고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많이 이제 자제를 합니다. 어떨 때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막 그냥 파고들다 보면 맨날 며칠, 어떨 때는 뭐 몇 달씩 파고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자제를 하죠. 역학이라는 게 거의 이 마력이 있어가지고 한번 빠져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 50시간 정도만 하고 유인균 발효와 관련된 그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 공부는 200시간 정도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게 되면 두세 달이면 충분히 세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걸 세 번을 보러 하느냐, 조금만 알면 안 되느냐 이러는데 요즘은요 고객이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들보다. 그래서 이미 고객들이 알고 오고 또 고객들 중에서 슈퍼 고객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고객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거의 전문가 수준의 그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여러분들이 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이기라, 그게 아닙니다. 고객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 서비스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기라는 건 아닌데 최소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대화라는 게 결국 맞장구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 수준의 그런 슈퍼 고객들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말을 걸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에 응대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가 통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발효에 관해서 무턱대고 텔레비에 나오는 거 가지고 뭐 발효해서 먹으면 좋다더라, 거기다가 설탕 얼마 넣으면 좋다더라, 누가 설탕 적게 넣으니까 뭐 억수로 좋다더라, 뭐 어쩌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서 뭐 이렇게 좀 먹으려고 그러면 안 배워도 됩니다. 왜 그걸 공부를 합니까? 어려운 걸 차라리 돈 주고 사 먹으면 돼요. 어디 뭐 잘한다 그러면 그거 돈 주고 사 먹으면 되고 여기서 잘한다 해가지고 사 먹으십시오. 그리고 안 들으면 저쪽 가서 또 사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뭐 평생 헛돈만 날리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은 파는 사람이지만 다음에 또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요
속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엉뚱한데 돈을 자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영업을 하든 안 하든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유인규 발효 배워가지고 어디에 도움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발효 음식 먹으면 건강해진다라고 우리들 조상들이, 한국의 조상들이 몇천 년 동안 증명을 했습니다. 김치 먹고, 된장 먹고, 청국장 먹고, 그 다음에 발효한 장아찌 먹고, 전혀 이상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된장찌개 먹고 부작용 났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김치 먹고 탈났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발효 음식 먹고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어떤 문헌에도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게 발효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발효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도 좋고 공기도 좋았기 때문에 원래 균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요즘 메주철입니다. 이제 메주를 뜰 때 새끼줄을 묶죠. 거기에 그 새끼줄을 묶는 이유가 고초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그걸 대롱대롱 이렇게 처마 밑에 매달아 놓죠. 공기 중에 고추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균들을 메주에 이렇게 불러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고추균들이 된장, 단백질, 콩 이런 데 굉장히 발효가 잘 됩니다. 콩에는 그럼 균이 없느냐? 콩을 확 삶아뻗는데 어떻게 균이 있습니까? 메주 뜰 때 콩을 푹 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콩을 삶았을 때는 그 콩에 있는 균들은 거의 다 막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상이용사 정도, 그리고 비실비실 거립니다. 뭐 물로 펄펄 끓는 물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그 균들이, 콩에도 물론 균이 있죠. 근데 살아나겠습니까? 펄펄 끓이버리면. 그러면 콩을, 메주를 써가지고 발효를 한다. 결국 2차적인 균을 거기다가 종균으로 넣습니다. 근데 그 2차적인 균을 어디서 가오느냐? 바로 이게 볕짚, 새끼줄, 거기서 가오는 겁니다. 그 새끼줄에 고추균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그 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집에서 뭐 서울의 아파트에서, 뭐 부산의 아파트에서, 대구의 아파트에서 메주를 쓴다. 일단 새끼줄을 묶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농사하는데 그 새끼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약 뿌린 그 새끼줄에 균들이 있겠습니까? 있어도 막 거의 뭐 농약에 중독돼가지고 비실거리는 그런 균입니다. 그 균들이 메주를 절대 발효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큼해지는 거예요, 집에서 하니까. 그리고 새끼줄을 어떻게 여러분 구했습니다. 그걸 구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대롱대롱 매달아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아침마다 매연이 있는 이 여기에 고추균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매연에 중독된 고추균들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고추균들이 비실거리다 보니까 메주를 제대로 발효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된장을 쓰면 맛이, 제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이제 그걸 대량으로 한 데서 메주를 사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아까 마사지 샵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샵에 이제 오시는 그런 고객분들에게 그분들에게 발효 음식을 드리면 좋은데, 그걸 갖다가 설탕을 갖다가 뭐 이제 뭐 매실 10kg에 설탕 10kg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효 주면요, 그분들 뭐 발효 음식이기 이전에, 발효 음료이기 이전에 그 설탕 때문에 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설탕 퍼먹어가지고 몸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발효 음식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발효는 균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유인균으로 매실을 많이 갈 때 유인균을 거기 넣는 겁니다. 바나나를 발효할 때 거기다가 유인균을 조금, 새끼줄을 종자균으로 사용하듯이 유인균을 조금 넣는 거예요.
그리고 파인애플을 발효할 때 조금 넣는 겁니다. 콩을 발효할 때 조금 넣는 겁니다. 인삼을 발효할 때 조금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배즙을 하나 먹더라도 배즙 내서 마시는데 배즙을 제대로 소화 흡수시키려고 그러면 배에 있는 균들이 아주 싱싱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요즘 배들 농약 많이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빨리 문드러집니다. 문드러지고 왜 그런 거니? 농약을 막 치다 보니까 균들이 전부 비실비실해가지고 그 배를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지만 그 배즙을 짜가지고 거기다 유인균을 조금 넣어서 최소한 20분 정도만 하면 1차 발효가 일어나니까 발효를 해가지고 그걸 드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훨씬 낫죠. 그래서 오는 고객들마다 그 부분의 사주를 물어보면 이제 목화토금수가 나오잖아요. 뭐 목이 많다, 화가 많다, 금이 많다, 아니면 목이 부족하다, 화가 부족하다, 또 부족도 10% 부족하다, 20% 부족하다, 30% 부족하다, 딱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 화가 70% 부족하면 좀 많이 먹으면 되고, 뭐 시작할 때 한 잔, 중간에 한 잔, 끝날 때 한 잔 많이 먹으면 되고, 뭐 화가 뭐 10%밖에 부족하다 이러면 막 그냥 시작할 때 한 잔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 부족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목화토금수의 부족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많이 먹고 조금 적게 먹고 이러면 돼요. 왜 부족하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고객한테 저 고객님은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는 발효 음료가 있습니다. 요는 발효 자연 발효 식초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기 녹즙이나 여러 과즙을 희석을 해가지고 한 잔 먼저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마사지 받고 또 중간에 목이 마르니까 또 한 잔 하시고, 끝날 때 또 한 잔 하시고, 그리고 집에 보내면 당연히 속이 편안하죠. 저기 체질에 맞는 발효 음료를 먹었고 발효 식초를 자연 발효 식초를 먹었으니까 당연히 속이 편안하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면 막 쑥 잘 나오는 거예요. 고객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차별화된 서비스. 그리고 또 그 음료를 다른 데서 돈 많이 주고 사왔다.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고객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고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나만을 위한 거. 오직 나만을 위해서 당신이 뭔가를 노력을 했다는 거.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빈말일 값에 고객들은 감동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원만히 잘하는 것 비결 중에서 하나가 빈말을 자주 합니다. 어떤 빈말을 하는 거 아니?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은 너를 만나 결혼한 거라고. 침은 바르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빈말이라는 걸 잘 알죠? 잘 알지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다 보면 진짜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고객에게, 여러분 그 마사지 샵에 오는 그 고객에게 저희들 유인균을 사용을 해서 발효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발효가 됩니다. 어차피 발효는 균이 하는 거고, 옛날처럼 새끼줄이나 그 다음에 자연에서 좋은 균이, 건강한 균이 도시에서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잘 만들어진, 그리고 건강한 균만 잘 배양해 놓은 이 발효품만을 사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금방 하루 이틀이면 발효가 일어나고 그 음료를 고객에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하십시오. 고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고객님의 체질에 맞춰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고객님이 이번 달에, 이번 주에 드셔야 될 발효액을 아니면 자연 발효 식초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빈말이지만 자꾸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객은 분명히 자기 주변에 있는 또 다른 200명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 갔더니, 어느 마사지 샵에 갔더니 나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더라.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다 보니까 아, 그냥 속이 편하고, 화장실에 갔더니 뭐가 잘 되고, 그리고 밑에 똥 잘 사는데 피부가 왜 나빠지겠습니까?
이 밑에가 안 좋으니까 피부도 나빠지고 뭐도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편하면 속이 편하면 외는 당연히 좋아집니다. 여기 아무리 찍어 발라봤자 이 밑에가 불편하면 효과 없습니다. 뭐 돼야죠. 여기가 엉망인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대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왜 제가 거기 가가지고 계속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제 그분과 제가 조금은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걸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제 통화 내용을 오늘 아침에 이제 녹화를 했는데 뭐 약간 언성이 높아져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